오늘은 그릇 쇼핑으로 갑니다. 나 솔직히 너희들 아다시피 나 그릇 엄청 많아. 아직도 마음이 젊은가 새거 사고 싶은 마음도 있다. 이것 좀 보세요. 그릇이 이렇게 많아요. 엄청 많아요. 할머니 우리 집에는 숟가락이 없냐. 그래서 내가 숟가락이 애없이야. 숟가락이 그냥 집이 천진데 숟가락은 다 살면 뭐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야? 나 업소용인 줄 알았다고. 쇼핑으로 한 게 마음이 설레네. 가서 또 이쁜 거 한번 사봐야지. 아, 이거 오늘 잘 나갔다. 너무 좋다, 기분이. 야, 지금 80이면, 5시면, 야, 늦지 말해. 아, 청춘이야. 저번에 93살 먹은 할머니가 야, 컴백하고 있더라.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또 그릇이라면 또 안 되게 그거 사주고 못 쓰지 않냐? 내가 그릇 또라이다. 옷 또라이, 그릇 또라이. 유리 그거 어때? 옛날 벚꽃 느낌이야. 근데 유리야. 얇게 얇아갖고 마음에 들어. 이따 보리차 따라먹으면 딸이 이뻐. 8,000원. 이거는 중국에서 왔네. 화장도 완전히 고급스럽게 해줘. 야, 우리 식당용 가면 막 신문제 들도 몰아주거든. 딱 한 개 두 개서만 싸줘. 이거 무슨 모양이냐? 네가 볼 때는 무슨 모양이냐? 꽃이니 이파리 같아. 너무 이쁘지? 여기다 뭐 넣으면 좋을 것 같으냐? 내가 보기는 조금 더 먹으면 짱아찌나 젓갈, 맥랑 젓갈 있지. 그런 거나 또 갈치 속젓이나 그런 거 넣으면 이쁘겄어. 생선 먹고 가시 달라놓은 거 12,000원. 여기 있는데 너무 고민해서 너무 이뻐갖고 색깔이 3개 있는데 내 이 두 개로 픽 했어. 아이 귀여워. 식탁이 벌써 입맛 돌아. 야, 보기도 좋더니 먹기도 좋더라고. 그렇지 이쁘면 밥맛도 좋잖아. 이렇게 이 그릇 하나에다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싸줘. 이렇게 이런 데 처음 가봤어? 아, 이런 데 처음 가봤지. 너무 이쁘지. 꼭 도토리 같지. 이거 완전히 도토리야. 도토리 미쳐. 내가 돈가스 하나 넣고 여기다 케첩 좀 비면 좋겠어. 그 동그랑땡이나 그거 딱 두 개 넣고 여기다가 소스 딱 넣으면 그러면 부침개 썰어 놓고 간장 좀 넣고. 아우 귀여워. 나 미쳐. 얼마예요? 16,000원. 나 이 도토리 귀여워서 미치겠냐. 저 나 다른 생각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두 개 살 건데 아까워 죽었네. 내가 두 개 살라 그랬대. 하나만 사라고. 어? 많이 사자고. 지랄 이용되게 해갖고 내가 하나 샀다. 아이고 하나 더 살 건데 나 못 샀네. 야, 하나 사도 똑같잖아. 그러면 삼아 되잖아. 할머니 안 쓰니까 그 할머니 아끼다가 뽕댕이 한 두 개가 나보다 안 쓴다고?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싸야 되겠어. 이제 그래. 그런데 갖고 나왔다가 또 쓰려고 했다가 돌아쳐서 돌아갔다 놓은 거야. 뭔 지랄인가 몰라. 나 이거 이런 거 막 항상 쓸 거야 이제. 야, 팬들아 이거 미쳤다. 이거 서트로 보여줄게 이렇게. 야, 얼마만큼 지나 몇 년 만에 내가 그릇 쇼핑했다. 입맛이 딱 돌아. 어머매 내 새끼들, 내 강아지 새끼들. 누가 이런 그릇을 누가 맡겼냐? 얼마나 이쁜가 몰라. 해봐라요. 야, 너무 이쁘죠? 이거는 밥. 이거는 국이나 찌개나 뭐 동치미나 뭐 그런 거 하던디. 아, 이것이 김치. 겉절이나 그런 거 하면 이거 놀라고. 밑반찬. 이거 두 개는 밑반찬. 이거 9,000원. 겉절이 끓어 9,000원. 이거 밑반찬 7,000원. 두 개. 근데 일본 건데 그래도 저렴한 것 같아. 밥그릇은 6,500원. 야, 옛날에는 밥그릇이 거의 이만석이었거든. 근데 너희들 밥을 하도 조금 써 먹은 게 밥그릇이 너무 조금 나와요. 근데 밥 억지로 조금밖에 못 먹겠어. 나는 이걸 둘은 먹어야 돼. 국그릇 8,000원. 나는 뭐 나박김치 넣으라고 나 이거 넣은 줄 알았어. 그 유라가 국 먹는 건데 지역만 생각하는가 봐. 저는 조금 써먹은 게 젓갈요 33장이나 6,000원. 너무 이쁜 게 돈이 안 아깝네. 이렇게 세팅해 한번 먹어보자 좀 이따. 이거 저 특이한 접시 하나 있어. 저것도 내가 이런 것도 저기 하거든. 근데 이것도 딱 하나 써 이렇게. 야, 나 놀겠네. 이거는 그 수세미 같아요 생각해. 수세미 이거 오메. 여기다 내가 생선 놀라고 그래가 샀는데 그러면 갓김치 질게 이렇게 놓던디. 그렇게 하면 썩었길래 내가 이거 샀어. 야, 친구들한테 내가 이따 파김치 딱 놔봐라. 몇 가닥만 딱 놔봐. 어디서 왔냐고 다 물어볼 거다. 이거 이쁘지? 17,000원. 야, 생각보다 그래도 가격이 괜찮네. 수입인데 물건 났는데. 다음. 아, 이것도 세트로 샀어요. 아, 이렇게 얌전하게 싸준다. 내가 원래 다닐 때는 그 수산시장에 아찔러 막 싸주거든. 신문지에다가 들들 말아갖고 야, 검은 비닐을 번개다가 들들 말아주거든. 검은 비닐에다가. 야, 이 소핑패드 얼마나 여기 짱짱해갖고 그냥. 어, 벌써. 와, 이거 예쁘다. 이거 갖다 놓은 거 더 이쁘네. 이거는 중국에서 물건 나왔네 또. Made in China. 이거는 밥그릇. 이것도 딱 보면 한 그릇 먹고 그냥 안 잡았어. 이제 밥 다 됐다고 지금 소리 지르네. 8,100원 밥그릇이. 13,000원. 10,000원. 7,000원. 14,000원. 6,500원.
소스 담는 거. 야, 이렇게 해서 그릇 쇼핑이 끝났습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172,850원인데 거기 여기서 사러 갔는데 할머니 안다고 10% 할인해 줬어. 깎아줘서 너무 고마워요. 그래갖고 155,565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. 옷을 내가 얌전히 입고 갔는데 어떻게 알아보더라. 하여튼 희한해. 그래, 정리하러 가겠습니다.